외국인 전용 유흥 주점에서 은밀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적발됐습니다. 문제의 주점은 손님들이 마약 파티를 예약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CCTV로 주변을 감시하며 단속을 피하게 해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들만 골라받는 경남의 한 외국인 전용 주점입니다. 소파에 널브러진 남성들이 찢어질 듯한 음악 소리에도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약에 치들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 유흥 주점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우리 지금 압수 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다 지금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천정에 숨겨둔 마약도 발견됩니다. 저라고 그 집어백. 주점 사장과 도우미, 손님들 모두가 베트남인들로 마약 파티가 있는 날이면 문을 잠그고 CCTV로 주변을 감시하며 단속에 대비했습니다. 마약 투약자는 대부분이 어선이나 양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는데 관광을 하러 온 외국인 미성년 여성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남 진주와 함안, 통영 등 서부 경남에 소재한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적발된 것은 모두 새로 합성된 신종 마약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개의 알약 성분이나 엑스터시 케타민, 즉 환각 흥분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알약, 마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경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들여오고 이를 판매한 베트남 남성 3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